예,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오디오 터킹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디오 터킹이라는 것은 배경음악을 깔았을 때 멘트가 나왔을 때 멘트를 할 때는 배경음악이 적어지고 멘트가 없을 때는 배경음악 음량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 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하나씩 저기를 이 입력값하고 출력값을 조정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영상을 잘리겠습니다. 앞부분 필요 없으니까 한 대략 몇 가지만 잘라서 쓰겠습니다. 자, 영상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오디오 터킹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빈 공간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제가 하나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하나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하이트로 복사를 해줘. 그래서 한번 저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면 배경음악하고 멘트하고 이 언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소리가 무슨 멘트를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디오 터킹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이 멘트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죠. 이 패널에서 오디오 패널로 가셔야 먼저. 오디오 패널로 가셔가지고 위에 클립을 다 선택하세요. 멘트 있는 클립으로요. 그 다음에 이 멘트는 이 태아 표시니까 다이알로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쪽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리페어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 감도 노이즈를 감지하고 럼블이라고 하죠. 울리는 소리 같은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세팅 조정값을 먼저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 볼륨 값도 좀 올려주고요. 지금 볼륨 조절을 한 것은 어느 값이냐면 이 멘트 값이거든요. 그 멘트 값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배경음악이거든요. 배경음악을 선택하시고 나서는 여기서 뮤직을 선택하세요. 자, 뮤직을 선택하면서 더킹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더킹을 누르시고요.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킹 어게인스트를 갖다가 이 태아 표시, 처음에 멘트 부분을 선택하셔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하고 넣어볼게. 채널의 특기 프레임을 누릅니다. 배경음악 소리가 너무 안 되겠죠? 지금은 좀 줄이겠습니다. 냄새 끝장나거든. 요거 한방울 던지나 피해. 요거 예? 요거 넣는다. 지부제 그래가지고 여기 또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됐어. 네, 오디오 맞추기 1은 지부제. 멘트고 오디오 2는 지령이 배경음악이 끼고 되겠죠. 구더기 끼고 구더기 있는 이 이렇게 깡통으로 나온다. 요거 3,000원. 예, 구더기 끼우고 지령이 3개, 구더기 3개 끼워볼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씨, 대구 저 길을 올라와도 아는 척 해주고 또 씨, 팬이 또 인사해주고 씨부랄 그 이렇다 씨. 아이고 씨.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해가지고 기름이 4개 끼우고 구더기 3개 끼우고.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오디오 파형이 생성이 됐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로 눌러서 보면 이 구간을 살펴보면 멘트가 없는 부분에서는 이 백그라운드 뮤직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멘트가 있는 부분에서 떨어지고 멘트가 없는 부분이죠. 멘트가 없는 부분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재생시켜 볼까요? 지부제. 됐어. 네, 맞춤 지부제. 지렁이. 지렁이 끼고, 구더기 끼고. 구더기는 캔 깡통으로 나온다. 요거 3,000원. 구독 끼우고. 자, 이렇게, 오디오 다킹 기능을 활용해 봤습니다. 즉, 멘트가 있는 부분은 백그라운드 뮤직이 낮았고, 그 다음에 멘트가 없는 부분은 백그라운드 음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키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키프레임이 형성됐죠. 그래서, 브이로그 만드신 분들 같은 굉장히 이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다시 정리하자면 이 멘트 부분은 다이얼로그로 해서 지정을 해주고 이 백그라운드 뮤직은 뮤직에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패널에서 오디오로 가야 되겠죠. 오늘은 이 다크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전에는 이 다크링 기능이 없었을 때는 버전이 낮아 다크링 기능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이것을 갖다가 재생시키면서 1번, 2번을 선택을 해서 음량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키프레임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크링 기능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서 없었지만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